월렛은 지갑이죠. 지갑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받기 위해서는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월렛의 역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키를 생성해야 되죠. 이것도 월렛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월렛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폼은 밑에 있는 요 풀 서비스 월렛입니다.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파블릭 키를 뽑아내고 다시 어드레스를 뽑아내죠. 그 어드레스를 뽑아낸 것이 디스트리뷰트 파블릭 키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 계좌에 돈을 넣게 되면은 내 어드레스에 돈을 보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피어 투 피어 우리 토렌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알 수도 있고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가능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편법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드러나 이용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은 밑에 세 가지 방식입니다. 먼저 unsigned transaction 트랜잭션 형태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고 아직 서명은 안 한 거예요. 서명 안 하고 있다가 쓸 때 돼서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해서 서명을 한 다음에 바로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겠죠. 이때 트랜지션 피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 드라이 전달되고 그러면은 거기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누군가 돈 받는 사람이 내가 보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형시킨 것이 사이닝 올리 월렛인데 이건 뭐냐니까 네트워크에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해킹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만 따로 프라이빗 키만 따로 뽑아놓는 겁니다. 뽑아놔서 USB나 이런 데 별도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컴퓨터에 꽂아서 쓰고 그리고 서명할 때도 꽂아서 쓰고 그 외에 월렛에 컴퓨터나 PC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이 부분만 있는 거죠. 밑에 부분.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디스트리뷰팅 올리 월렛 부분이 있는데 이건 둘로 아예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요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아예 통째로 이걸 USB에다 담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월렛 프로그램 PC에는 요것만 설치해 놓는 거죠. 돈을 받는 것만 그죠? 돈을 받는 것만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내가 돈을 지불할 때는 그때는 USB에 담겨 있는 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USB에 담아놓고 필요할 때 스마트폰이나 혹은 PC에 꽂아서 요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면은 내가 PC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만 해킹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오픈에시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밑에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게 이제 1세대, 2세대의 방식이고 이제 오픈에시 같은 경우 오픈에시입니다. 에시는 일단 월렛 프로그램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작을 합니다. 다른 점 크게 다른 점은 프라이빗을 생성하는 방식이 달라요.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방식을 생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건 다 비슷해요. 위에서 언급됐던 요 알고리즘이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만은 요 부분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니까 여기 블록체인 1, 2세대 비트코인인 암호정표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요.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어서 256비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점을 똥똥똥똥똥똥 뭐예요 이렇게 막 임의로 막 점을 막 찍으면은 점 찍은 것을 X축 X값 Y값으로부터 숫자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숫자로부터 어떤 랜덤한 전체 숫자 열이 쭉 연결될 거고 거기서 해시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것이 프라이빗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막막막 찍으면 돼요. 그것들을 한번 볼까요? 프라이빗 키 제너레이션 해서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 제너레이트 해서 미리 찾아놔서 되는데 좀 그러네요. 비트 드레스 이 부분인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웹 검색을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보면은 이 화면을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찍으면은 굉장히 넣네. 똥똥똥똥 마우스로 찍으면은 그 찍은 마우스의 좌표에 의해서 브레이비 키가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다른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첫째 이 문제가 뭐냐는 거죠. A 문제점. 이 프라이빗 키를 도난하게 되면은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빗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함으로 해서 쓸 수 없게 된 돈 비트코인이 조 단위가 넘었어요. 조 단위. 조 단위의 돈이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실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거 보관과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보관과 관리가 쉽지가 않다. 보관과 관리가 어렵다. 이걸 어디다 두느냐는 거죠. 이걸. 이 키를 내가 메일에다가 내 메일에다 둔다 그러면 내 메일을 누군가가 혹시 뭐 알게 된다 그러면 내 돈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재산을 다. 내 메일을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라면은 나의 모든 전재산을 가져가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종이에 적어서 어디다 꼬부쳐두게 되면은 역시 그 종이를 발견한 사람이 나의 전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게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것이 1, 2세대입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이게 A와 B는 블록체인 1, 2세대 같은 경우 블록체인 1, 2세대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오픈에시 같은 경우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것이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들을 쓸 수가 있죠. 신기술을 이용합니다. 어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걸 아이리스 핑거프린트,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지문. 두 번째는 아이리스 홍채문이죠. 아이리스 레코그니션. 사람의 눈동자, 다음에 뭐 손바닥 지문도 가능합니다만 PC로 하기는 힘드니까 요 시그너츠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너츠인데 말 그대로 시그너츠예요. 필기체. 펜, 전자펜이죠. 전자펜으로 입력하는 시그너츠. 그리고 다음에 D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D와 패스워드와 패스워드도 있고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이제 보이스 프린트라고 얘기해요. 보이스 프린트. 보이스 프린트는 성문입니다. 목소리마다 사람들이 다 특별한 그런 지문이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이제 나중에 서명 메커니즘 수업 시간에 우리 또 공부를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을 조합해서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홍채문과 그리고 시그너처 이 두 개를 하겠다. 그러면 B, C를 조합해서 프라이빗 키를 항상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핑거프린트와 보이스프린트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겁이 많아서 이거 다섯 개를 다 하겠다. 혹은 나는 이거만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합니다. 내가 10만원 이하를 서명할 때는 요것만 할게. 근데 1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는 요걸 할게. 그리고 100만원을 넘어서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될 때는 요 두 개가 같이 하는 걸 할게. 10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다 넣는 걸로 할게. 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술의 조합이죠. 본인 인증 기술의 조합이 됩니다. 본인 인증 기술의 조합. 이걸 얼핏 보면 핑거프린트와 뭐 아이리스 홍채문 이것도 뭐 위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위조할 수 없는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술이 결합되어서 이용됩니다. 그 기술이 뭔지는 각각의 주제에서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목소리만 넣는 게 아니라 넣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별도의 메커니즘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니까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우려가 전혀 없고 두 번째는 보관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는 방식이 오픈에시와 이전 세대의 블록체인이 다르고 그 외의 메커니즘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